일단은 코스믹스 우리가 이 이런 기업들 이제 OEM, ODM이잖아요. OEM, ODM. 근데 뭐좀 이따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이제 한국콜마라는 기업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한국콜마가 다시 기업이 다뭐 5만 원 이상 가기에는 사실 제가 볼때좀 힘들어요. 여기에서 이제 투매가 뭐 떨어지면서 빠졌기 때문에 요 가격 자체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걸 회장 경영에서 이제 물러났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의 그런 이제부터 신규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런 OEM이나 ODM을 여기 한국콜마와 재계약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코스맥스 실적 때문에 빠졌는데 그거 말고도 그럼 한국콜마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받을 수 있죠. 대신에 이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나 이런 기업들이 OEM이나 ODM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결국에는 한국콜마도 CJ 헬스케어를 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로 거듭나기 위해서 품었던 거고, 코스맥스도 코스맥스 BTI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엔 제약 바이오,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시장 자체가 형성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냥 찍어 바르는 화장품 쉽게 생각하지만 그 화장품도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그 기술적인 부분 자체에서의 차이도 분명히 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한국콜마의 기존 고객분들이 고객으로 대하던 기업들이 한국콜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면 곧장 나 이제 너희 한국콜마 나가리. 우리 코스맥스랑 할 거야. 이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도 공정화를 거치기 위해서 몇 개월 초에서 장기적으로 한 3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ODM이나 이런 기업들 다시 한번 컬렉트하는 데는 시간적인 부분 자체가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코스맥스에 대한 주가 자체가 오늘 실적에 대한 악재로 빠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월봉률 잠깐 보시면 매집이 이루어졌던 구간이 맨 처음, 이 구간에서 처음부터 맥점이 또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자리에서 빠진다고 해서 여기서 내일 당장에 반등이 나온다. 그렇게 보는 것도 조금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 요런 가격대가 보이시지, 지금? 여기 요 자리거든요, 결국에는. 그럼 요런 자리. 그러자는 그런 자리가 이제 7만 1000원에서 7만 2000원대가 되겠죠. 요런 자리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다만 지금 요 자리 밑으로는 상당히 요 자리 근처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을 때요 자리 근처에서는 우리가 지금 무작정 손절을 할게 아니고 보유가 상당히 고가 권역의 분포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지금 여기서는 추가적인 매수를 해줘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회사에 대한 미래를 한번 보고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인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오늘의 하락은 실적에 대한 악재가 이미 다 반영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자체를 좀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상장되고 난 다음 주가가 이렇게 올랐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3만 원대에서 이 정도까지 빠지면 거의 절반 이상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꾸준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런 거래들은 의미가 있는 거래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리 밑에서 지금 빠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제 과매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과매도 안에서 지금 요 자리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지금 요 자리, 요런 자리들이, 최초 매집에 대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 세력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울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하셔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